혹시 뭐 서울에 왔을 때 뭐 추억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상경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이 서울이라는 곳이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지하철이 굉장히 두려웠던. 아, 호선도 엄청 많고. 저 서울역에서 그 지하철 타고 저 한 시간 만에 빠져나왔어요.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엄청 넓잖아요. 진짜 서울 딱 왔을 때 아직도 너무 놀랬던 거는 간판이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간판이 막 서울시 간판이 막 바뀌고 있어요. 간판 네. 정비를 한번 싹 했죠. 일단은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너무 높고 크고. 맞아. 네. 저는 올림픽공원을 처음으로 가봤을 때 선배님이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와, 만약에 뭐 젤리는 없겠지만 내가 가수가 된다면 정말 여기서 공연을 한번 해보면 너무 꿈 같은 일이겠구나. 그거 있습니다. 대로를 처음 봤어요. 8차선 막 네, 올림픽대로? 네, 막 저는 이런. 그런 것들을 처음 봐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한강 공원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쵸. 그 앞에 잠원동 그쪽이었거든. 네. 근데 막 물소리가 막 듣는 거야. 이야, 이거 강이 진짜 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올림픽대로 쏘겠어. 야, 이 물들이 이렇게 세냐? 야, 이래. 그럴 수 있지. 물냄새 싹 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홍보대사에서 사실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서울은 정말 매력 있는 도시고. 아이, 그럼. 다들 정말 서울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야죠. 서울 사랑합니다. 서울 못 삽니다. 각자 생각하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만한 서울이란 도시의 매력을 한 가지씩. 네, 서울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놀이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여도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 저는 이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서울은 배달 서비스가 진짜 짱이에요. 최고의 세계 최고도 세계 최고. 제이 홉! 뭐 사실 대중교통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대중교통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환승제도 네. 버스 중앙차로 그렇죠 그렇죠. 와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바로 서울이구나. 휴. 저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항상 와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를 평가를 할 때 경복궁부터 네. 그죠. 과거와 그렇죠. 현재가 맞아요. 공존하는 도시라고 얘기해요. 남아 있어. 서울은 이거는 뭐 얘기 안 할랬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서울은 BTS를 보유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 내가 마지막이라 자신. 진짜 식상한데 진짜 미쳤다. 너무 잘한다. 아, 근데 서울은. 야, 멋있다. 서울에 인정한다. 살고 있어요. 와, 레전드. 아, 요즘 정구야 저를 살짝 앞서 나가네요. 이걸로 끝인데? 네. 서울은. 자, 지민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저는 와보세요, 일단. 저는